그러면은 작가님은 그러면 네. 이게 딱 고객과 통화했을 때 이 네. 고객이 계약을 할 것 같다 네. 안 할 것 같다 이런 뭐 구분하는 뭐 방법이 있으세요? 예, 네. 구분하는 거. 네. 고객은 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고객의 종류가 있는데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진상 고객. 네, 네. 진상 고객은 네. 그냥 버립니다. 저는 진상 고객들하고 이렇게 많이 오래 통화를 안 해요. 진상 고객이랑 뭐 막말을 네. 하는 그런 네, 막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우습게 본다든지 뭐 다른 데 전화하세요. 네, 네. 뭐 이런 고객들 있어요. 네, 네. 생각 뭐 그냥 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춰야 될 소양, 네네네. 그냥 기본적인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쵸. 그게 벗어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를 막 쉽게 얘기하면 네. 개무시를 한다든가, 아. 아니면 뭐 하대한다거나, 네네네. 반말을 한다거나, 네. 이런 분들은 뭐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아무리 좋은 스크립트로, 아무리 좋은 딥이라 그래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쉽게 얘기하면 거절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거절은 두 가지예요. 네. 진짜 거절이 있어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고 습관적인 거절이 있어요. 습관적인 거절.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마트를 갔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앞에서 카드 만드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쵸. 네. 나는 카드 있는데 네. 또 만들라고? 네. 카드 만드세요 그러잖아요. 네. 야, 됐어요. 그냥 가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쵸.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쵸.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내가 뭐, 복수심이 있는 것도 그쵸, 아니고. 그쵸, 그쵸. 그잖아요. 그 사람이 카드 만드세요, 그러면. 아, 됐어요. 예, 네, 그럼 가잖아요. 네. 관심 없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런 고객들. 네. 적으세요. 자, TM 영업하시는 분들. 네. 거절이 두 가지인데. 네. 진상 거절이 있어요. 그런 거는 기본 상식에 벗어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네네. 기본 상식은 있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뭐 이런 고객들. 네. 뭐, 싫은 게 아니죠. 네. 네. 지금 바쁜 상황이니까. 그쵸, 그쵸. 그런 고객들한테는 한두 마디를 더 해보는 거예요. 아. 한두 마디 더 해서. 네. 그 한두 마디가 중요한데. 네. 그 상품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임플란트가 50만 원인데 네. 여기 임플란트가 200만 원이라든지 네. 아니 운전자인데 다른 데는 민식이법이 안 되는데 여기 네. 민식이법이 돼가지고 네. 나중에 중상에 네. 나중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1억까지 나온다든지 네. 수술비를 하는데 다른 데는 뭐뭐 수술이 안 되는데 여기는 뭐뭐 수술이 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무슨 무슨 암인데 네. 여기는 20% 주고 저희는 5천만 원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한두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한두 마디를 툭 던져서 그게 그 거절 고객 중에서 네. 쉽게 얘기하면은 입질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상위권자들 TM 영업을 하는데 똑같은 DB를 50개씩 받아요. 네.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빵을 치고 있어. 빵권이야. 네. 급여가 빵이야. 네. 근데 이 상위권자들 네. 100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 2000만 네. 원씩 받으시는 분들은 네. 그런 고객들을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실패가 데이터로 쌓여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쵸, 그쵸.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이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진짜 싫은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두 마디 더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관심을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약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죠. 근데 신입들은 네. 됐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빠요. 네. 아, 예, 바쁘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끊어버려요. 이게 뭐죠? 감각이 없는 거죠. TM 영업에 아예 감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적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 거절 고객을 딱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근데 거절이 진짜냐 아니냐. 그러면 진짜 거절은 버리고 네. 아닌 고객들은 모아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멘트를 좀 날려보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네. 거기서 거절해서 가망으로 가는 거. 네. 요거가 핵심입니다. 네. TM이. 네.
이게 더 많은데 네. 네, 여기까지만 네. 그렇게 이제 진짜 거절을 하는 고객과 이제 가짜로 거절을 하는 고객을 구분해 내면은 네. 생초보도 이게 억대 연봉이 가능하다고 책에 쓰셨던데 네. 정말 가능한 건가요? 생초보가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은 네. 첫 번째는 스크립트예요. 첫 번째 스크립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스크립트가 네. 고객과 이 스크립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요. 매칭. 네. 네. 매칭이 안 되고 네. 이 사람은 전혀 관심 없는 얘기를 계속 한다. 그럼 그 스크립트에서 계약이 안 나오죠. 네, 그렇죠. 첫 번째가 스크립트고 네네. 초보가 네.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은 두 번째가 회사를 잘 가야 됩니다. 네. 네. 회사와 네. 본인하고 맞는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자 보험을 팔 때 네. 힘이 안 들어. 네. 재밌어. 네. 그럼 그 사람은 그 회 상품이랑 맞는 거야. 나는 운전자 보험보다 나는 네. 암보험을 팔 때 네. 더 왜냐하면 암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어겠죠. 주변에 누가 암에 걸려가지고 뭐 몇천만 원을 날렸다든지 그쵸, 예. 집을 팔았다든지 네. 아니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대장암에다가 네. 갑상선암에다가 위암에다가 그러면 본인이 암을 이야기할 때 다르겠죠. 그 다르죠. 일반 네.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차 사고가 나가지고 박살 나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사람한테 네. 운전자 보험을 팔라 그러면은 뭔가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죠. 내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6주 이상 진단 받으면 나온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본인하고 맞는 상품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네. 그 상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운전자면은 땡땡 회사, 뭐 수술비면은 땡땡 회사.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좀 분야별로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나는 보험을 잘못 들어서 네. 돈을 뭐 길바닥에 버리고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꿨더니 보장도 좋아지고 네. 보험료도 싸죠. 네. 그러면 그 보장 부족 회사를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한테 맞는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크립트를 제대로 좀 공부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와 상품을 본인하고 매칭을 좀 시켜서 네. 맞는 회사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도망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할 것 같지 않으면 얘기하더니 10분, 20분 통화했어요. 네.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내일 3시에 전화 주세요. 안 네. 받아. 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도망가는 고객. 아. 그거 잡아야겠죠. 네, 그쵸. 상위권들과 하위권. 적으세요. 상위권과 하위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네. 도망가는 애들을 잡느냐. 아. 아니면 놓치느냐. 여기서 상위권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하위권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 여기 결정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번째. 네. 생초보가 억대 연봉을 내가 TM으로 네. 받고 싶다. 네. 그럼 네 번째는, 한 사람한테 두세 개 팔아야겠죠. 그쵸. 네. 요게 세트 판매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가 300이에요. 네. 이 방송 보고 세트 판매를 할 줄 알아요. 네. 그러면은 300에서 600으로 가겠죠. 급여가. 네. 그쵸, 한 사람한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두 사니까. 네. 그러면은 300 받던 사람이 600을 받겠죠. 네. 이 방송 보고 300 받던 사람이 600을 받으면 네. 엄청 좋은 방송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네. 고액 계약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코칭하는 부분이 보험팀이기 때문에 네. 보험팀 위주로 설명드리지만 네.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부동산에도 적용 똑같이 적용되는 그쵸. 거예요. 네. 나한테 맞는 부동산을 가면 돼요. 그쵸. 나한테 맞는 상품을 고르는 데 네. 지식이냐 아니면은 무슨 땅이냐 아니면 내가 오피스텔이냐 아니 상가냐 본인하고 맞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가 고액계약입니다. 고액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보험팀을 할 때 맨날 만 원, 이만 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 원, 이만 원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 여기서 추가로 이제 고액 계약으로 네. 연결을 시켜야겠죠. 예. 또 이거가 이제 억대 연봉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일반 TM 영업만 하는 사람이냐 억대 연봉이냐 네. 아, 요게 결정이 되는 게 또 고액 계약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 네. 이 다섯 가지를 잘하는 분은 이제 생초보도 억대 그 연봉을 받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요? 네. 제가 2017년도에 네. 제 동생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생초보도 생초보가 아니죠. 청년백수에서 네. 억대 연봉 콜센터 팀장 거기 책에 보면은 네. 제 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제가 저 혼자만 이제 계속 돈을 버니까 네. 어머니께서 그렇죠. 넌 지금 뭐 생각이 있는 애. 무슨 애가 네. 너만 그렇게 잘 돼가지고 돈 벌면 어떡하냐 네. 그래가지고 동생도 좀 알려줘라. 네. 그래서 그때 제 동생이 오토바이 매달 현대자동차 네. 부품 그 대리점에서 네. 저기 정규소에 전화 오잖아요. 네. 뭐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고 뭐 이런 네. 거 하시는데 네. 되고 싶었던 분인데 네. 근데 제가 시작을 했죠. 너 TM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뭐 형이 그렇게 잘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실장 네. 통해서 네. 이거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아 그때 이제 아는 실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500 받더니 네. 1년 만에 거의 한 900만 원씩 받더라고 한 달에. 오. 그래서 그 제 동생이 하는 얘기가 네. 세상에 이런 직업이 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이 네.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노가다도 해보고 네. 부품 대리점에서 일을 해보고 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네. 세상에 제가 알려줬으니까 쉬운 거죠. 이거 처음에 안 보죠. 아무도 모르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에 이렇게 쉽게 500만 원씩 막 800만 원씩 막 1000만 원씩 받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네. 애기도 낳고 그래가지고 제 카페에다가 최근에 네. 그 제 조카 네. 조카 사진도 동영상도 좀 올리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본 거죠. 네, 그쵸. 아, 이게 되는가. 네.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책이 첫 번째 책이 나온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렇게 연달아 나온 거죠. 예. 그러면 그 동생분은 그 이제 TM 해볼래 해가지고 그래 해보겠다 해서 그 900을 찍은 게 얼마 기간 동안 된 거예요?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제가 보니까 네. 처음에는 네. 한 300까지 가는 게 네. 한두 달. 오. 그리고 500까지 가는 게 또 한 네. 3개월. 그 다음에 네. 700 가는 게 한 3개월. 네. 네. 제가 이제 아무리 좋은 걸 알려주고 네.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줘도 운전할 줄 모르면은 그 차가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고 목소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TM 스크립트는 어떻게 짜야 되고 도망가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큰 계약, 네. 고액 계약은 뭐 5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100만 원짜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가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네.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네. 제 동생이 저는 선물 줄 줄 알았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네. 뭘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입 닦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네. 이런 거구나. 저도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네. 2천만 원 벌어도 네. 뭐 선물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은 열심히 네.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게 만들어줬지만 본인이 열심히 한 거거든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네. 10%만 주세요. 네. 뭐 상품권 주세요. 이런 네.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보고 계신 수강생님들 네. 절대로 저는 그런 거 요청하는 사람 아니니까 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TM 영업을 이제 한 1년 정도 하면은 네.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또 책에 쓰셨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건가요? 이제 그 동생분도 사실 뭐 1년 정도 해서 이제 900을 찍기까지는 네. 이제 알아가면서 뭔가 깨우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 1년도 여기서 좀 버티고 하다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TM을 네.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TM을 하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면 처음에는 막. 네. 고객을 네. 분류를 잘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나한테 관심 있는 고객이 있어요. 분명히 그쵸. 하루에 다섯 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요. 네. 내가 2시간, 3시간 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나한테 관심 있는 고객이 두세 명이 있어요. 분명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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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진짜 관심 있는 고객들입니다. 근데 관심 없는 고객들이 90%죠.
그렇죠. 어. 그럼 이 관심 없는 고객들은 빨리 후순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밥상에 딱 차려져 있으면 네, 네. 응? 갈비, 김치, 네. 오이, 소박이 이 세 개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갈비에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영양가도 없는 아니 건강에 좋지만 네. 김치라면 계속 김치만 그냥 김치를 먹는 게 아니죠. 네. TM을 할 때 이렇게 그 갈비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계약이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사람이 하루에 두세 명, 한 달이면은 한 60명에서 한 8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신입분들은 한두 달 해보고 아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때려치는 분들이 많아요. 한두 달 해보고 왜? 고객 분류를 잘 못하니까 여기서만 노니까 이 좋은 고객들은 쉽게 얘기하면 한우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네. 김치 쪼가리만 먹다 나오는 거예요. 네. 가슴이 아프죠. 그럼 그 그만두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 좀 연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건일 수도 있고, 네네. 세 건을 한 달에 세 건 했는데 네. 세 건 취소가 들어오면 막 연건이 될 수가 있고, 그쵸, 그쵸. 열 건 했는데 열 건 다 취소 들어서 연건이 될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 건만 해도 네. 150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네. 이제 신입들을 오래 네. 잡아놓으려고. 네, 그쵸. 왜냐하면은 네. TM이라는 거는 네.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데이터. 내가 상담을 하면서 네. 고객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촉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고객이에요. 네네. 근데 내가 처음 콜할 때는 못 모르고 상담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네. 정리가 스크립트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상품에 네.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그 상품 핵심도 잡지를 못하고 네. 그리고 그 고객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고객한테는 이런 얘기하고 어떤 고객한테는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네. 처음에는 헤매죠. 그쵸. 근데 콜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이렇게 하면서 네. 뭐가 생기냐면은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다. 실패에 대한 뭐가 쌓인 거죠? 데이터가 쌓인 데이터. 거죠. 네.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내가 이 고객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도망가겠구나.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혈압이 있어. 네. 근데 혈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했었어 예전에는. 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면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혈압이 있어요. 네. 그러면 혈압이 뭐예요? 혈액의 압력이 센 거죠. 그렇죠. 그럼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하면. 터지면 이렇게 네. 팔을 이렇게 못 쓰는 네. 이게 붕풍이라 그래요. 네. 그런 게 와요. 혈관이 터지게 되면 반신불구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처럼 네. 못 일어나고 네. 네. 혼수 상태로 그런 네. 게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혈압이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 달, 두 달 할 때는 몰랐지만 네. 세 달, 네 달, 다섯 달 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고객한테는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구나. 그럼 그게 데이터가 쌓이죠. 왜냐면 내가 혈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본 사람과 네네.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고객을 상대를 할 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정도를 버티면 답이 있다. 제 책에 보면은 네, 그쵸. 1년 정도 네. 뭐 버티면 뭐 답이 있다 뭐 이렇게 네. 써 있는데 그 얘기는 처음에는 내가 TM을 하자마자 1,000만 원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시는 책을 보고 오시거나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비법 같은 걸 네. 도와드리고 네. 이렇게 회사도 소개시켜드리고 네. 다 하거든요. 네. 근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혼자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본인 노트를 만드세요. 노트. 1년 동안 한번 노트에다가 네. 매일 적는 거예요. 네. 뭘 적냐. 퇴근하기 전에 네. 항상 이게 좀 잘한 점. 네.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오늘. 네. 네. 하지만 못한 점 있죠. 네. 네. 못한 점도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정도만 쓰면은 두 달째부터는 좀 바뀌겠죠. 네, 그렇죠. 썼는데도 네. 안 바뀐다. 그거는 그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빨리 저기 네.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고 네, 네. 돈 벌고 싶은 사람이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응? 신라면 아무리 누가 신라면을 갖다 줘도 한 네. 박스를 갖다 줘도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 신라면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보시면은 1년 동안 네. 버티면 분명히 답이 생길 겁니다. 예.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